제인, 매운 거 좋아하죠? 그럼요. 많이 좋아하죠? 네, 좋아합니다. 바이는? 아, 아니요. 난 적당히 매운 거 좋아하거든. 우리 그때 불닭볶음면 기억나지? 최악이요. 최악이야? 네. 힘들었지? 나도 많이 힘들었어. 우리 다 막 땀나고 스파이시 what? 우리 다 먹어도 나오고 무슨 먹고 있었는데 제가 진짜 이때 아찔라 Mom, I love you. Mom, I'll get you.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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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는 거야? 너무 매워서 모국어 나옴. 기억나지? 우리 다 되게 힘들었어. 딸꾹질하고. 왜 이래? 아니 무서워. 이거 뭔데? 아 왜 이래? 에리나. 근데 제인이 아예 반응이 없었어. 하나도 매운 것처럼 먹었더라. 맛있는데? 맛있어? 대박! 매워? 진짜 하나도 안 매워. 하나도 안 매운데? 일단 짜란! 너무 맛있어요. 이게 전거는 아예 안 매웠거든요. 진짜 딱 내 스타일. 그거 하나도 안 맵지? 맛있었어요. 되게 맛있게 먹었어요. 되게 신기했어. 뭐 매우면 맵다고 하겠죠. 아, 나도 매운 거 좋아하는데 아예 반응 없는 게 되게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어. 매운 거를 느끼긴 하는데 그거를 정도가 그렇게 막 심하다고 안 느껴진다고 해야 되나? 진짜? 뭐 예를 들어 엽떡은? 사실 되게 맛있게 먹어요. 이게 매워서 이렇게 할 정도가 아니라 진짜? 엽떡 먹어봤어? 네, 저 착한 맛밖에 먹었는데 나도 막 하나 먹고 막 속이 아파. 속 안 아파? 네, 먹을 때? 아무래도 이거는 타고난 거 같아요. 다음날 이렇게 배 아프고 막 이런 게 없어요. 우리 핵불닭 볶음면 먹었을 때 다음날 이거 많이 힘들었어. 파이어 XX. 그래서 오늘 next level 매운 식품 준비했습니다. World's hottest chili. 이거 엄청 매운 고추예요. 이거 대박이에요. 이거 영어로 ghost pepper, 귀신 고추라고 해야 되나? 이거 외국 유튜브 보면 이거 먹는 사람들 가끔 있어. 그럼 먹는 사람들 거의 다 죽을 정도 막. 마! 마! 아, 마! Stop it! Never again. 안 무서워? 이 고추의 명칭 자체가 고스트페퍼면 정말 어마무시한 거니까 되게 무서워. 고스트 자체의 단어가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건 맞지? 사람 먹을 수 있는 거야. 진짜 넥스트 레벨이야. 일단 나랑 바이는 살짝 작게 조금만 먹을 거고 제이는 최대로 한번 먹을 수 있어? 도전해보겠습니다. 건강한데 나도. 일단 냄새부터 맡아봐요. 냄새는 그냥 말린 고추 같은데? 매운 향이 나긴 해요. 그쵸? So take one, Vine. You want a little one? Yeah, the little one. Just a tip. 이렇게 생겼습니다. 고스트라며 이게 무서워 나도. 오케이 일단. 오케이. 제인 먹기 전에 우리 한 입만 작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랑 바이. Cheers. 어떡해. 어? 응? 어때? Swallow it. Yeah. It's burning. 진짜로? 무서워? 처음에 먹을 때는. 아 이거 만지고 눈 비비면 안 되겠어요. Don't touch your eyes. 목 아파 여기. Yeah, it's burning. 처음에 먹을 때는 아무 맛이 안 나는데 조금 먹다 갑자기. 아 잠깐만. 적인. 아 아까서 보리차 들고서. 어떡해요? 어떡해? 아파. Don't touch your eyes. I miss you, mom. 고불. 어떡해? 나 그 정도야? 그때 먹었던 불닭보다 더 매워? 훨씬 네. 매워. 아. 입안은 보니까 되게 무서워. 죽는 거 아니지? 아니야. 아 머리 아파 갑자기. 안 없어져. 네. 물 마실 효과 없어요. 얼른 저도 한번 먹어볼게요. 오케이. 제일 제대로 한 이 정도? 온다. 캡사이신?
맞아요. 이게 매운 게 중첩됐다였나? 안 매워? 매콤한 게 느껴지는 정도인데 그냥 캡사이신 정도? 어? 미안. 너무 재미없나? 어? 진짜? 괜찮.. 땀도 안 나네? 나는 어떡해. 진짜 괜찮아? 진짜? 어떡해? 노잼? 노잼 이런 건 중요하지 않고 반응이.. 뭐 재밌게 하라고 하는 거 아니고 끝? 끝. 아니 매운 게 느껴지긴 한다. 안 아파? 목? 아프다고 느낄 정도는 아닌데 매콤한 게 느껴지긴 해요. 약간 라면이나 이런 데 넣어 먹으면 진짜 맛있을 것 같은? 오, 그러면은 테스트였고 이거 찍기 전에 제인한테 이렇게 말했어. 이거 먹고 괜찮으면 다음 테스트는 괜찮아? 다음 테스트는 내가 옛날에 먹었던 매운 돈가스 도전. 저 포기할게. 소영 도전! 그 매운 돈가스 얘기 많이 들었어? 많이 들었어요. 그거 좀 편하게 먹을 수 있을지 한번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 나 몇 개 줘. 아니, 라면 몇 개? 아니 그냥 가져갈래 그냥. 아 그래. 나 이거 못 먹어. 와 득템! 득템 아니야 이거. 독이야. 다음에 제인이랑 디신 돈가스 먹으러 가겠습니다. 오늘도 데이브 데인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왜 이렇게 발가 맞아.